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은 설치목 호족과에 속하는 동물로 우리말로는 산미치광이지만 듣기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호조로 부른답니다. 호조는 열대 기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남부 유럽 일부에 서식하며 오늘날 현존하는 종은 약 30여 종으로 크고 길 다란 가시가 특징인 동물이죠. 호조의 몸 길이는 60에서 90cm의 6에서 15kg 나가는 소형견 정도 크기의 동물입니다. 그런데 호조의 가시는 미늘 같은 돌기가 나 있어서 박히면 뽑기가 매우 힘든데 뽑으려고 하면 계속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. 또한 상처가 심하면 폐혈증 등으로 발전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호조의 가시는 강력한 맹수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죠.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미치광이라니.